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유괴와 납치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민심은 점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력 범죄 소탕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이달 들어 발생한 납치 범죄만도 10건이 넘으면서 치안 부재가 아니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큰 돈을 챙기겠다는 비열한 범죄 행위인 납치. 요즘의 경향과 대처 방안을 이근행 한학수 PD가 취재했습니다. 납치범들이 요구한 것은 현금 3억 원. 그것은 지난 4일 납치한 어린이의 몸값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경찰이 추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비해서 전화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걸고 끊고. 2인조인 이들은 애초 강도를 하러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가정부에 손발을 묶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으나 원하던 금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파출부를 결박한 후에 집안에서 그 재물을 그 물색을 하다가 재물이 그 뭐 돈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또 때마침 그 4시경에 집에서 돌아오는 그 집의 그 딸을 그 유괴해가지고 간 겁니다. 이걸 보고 지들 아리바이를 그들은 납치한 아이의 눈을 가린 채 자신들이 사는 원룸에 아이를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7차례의 전화를 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 애기 있어요? 아 지금 애기는 못 들고. 아 애기 목소리 들려주세요. 예? 잠깐만 기다려. 이들은 또 36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해 다니며 돈을 놓을 장소를 지시했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습니다. 만약에 예, 시대가 보인다. 예. 이상한 낌새가 있다. 아들 내기도 있지.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 아이의 부모는 지정한 장소에 5천만 원을 갖다 놓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아이의 부모와 함께 추적을 시작했지만 납치범들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른 장소에서 공범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갔는데 실제로 돈을 갖고 가는 걸 보지 못했나요? 그 부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부모님의 요청이 그 아이의 그 최안전이었고 또 아이가 현재 그 다른 공범의 손에 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섣불리 또 접근할 상황도 아니었고. 돈을 건네받은 지 1시간 후 납치범들은 집 근처에 아이를 데려다 놓은 뒤 달아났습니다. 부모에게는 피말리는 3일간이었습니다. 현재 용의자 중 한 명의 인상착의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어린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했던 납치 사건. 비록 아이는 돌아왔지만 아직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납치는 급기야 조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여성들만 노리고 성폭행한 후 금품까지 빼앗은 6인조 납치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납치할 때 손 뒤로 묶고 청테이프로 얼굴 가리고 이렇게 했던 거야? 손 앞으로 묶고 청테이프로 가렸습니다. 왜? 못 보게 하려고 그러나?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를 돌며 20, 30대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했습니다. 여대생에서 회사원과 주부까지
범행 대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강남 여자들은 왜 노렸어? 여자들이 강남에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자들 뭐 주로 몇 살들이 오는 거 같지? 걸지 않아? 대충 봐서 뭘로 판단해? 얼굴로 판단해? 뒤에 대는. 범인의 차량으로 납치해서 범인의 은거지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지하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감금시켜놓고 옷을 벗기고 차례로 사망의 윤관을 하고. 이들 6인조는 반지하 방을 아지트로 삼고 납치 여성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바깥에서는 내부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 조직은 여성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 금품을 빼앗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성폭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여성이 보는 앞에서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애들이 뭐 간혹가다 들어왔다 안 들어와도 옛날에는 한 2개월 전에는 아직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큰 애는 안 보이더라고. 이 집 주인되는 젊은 총각하고 그 후배들하고 다녔고 기집 애들이 그 시수 때도 없이 여러 애들이 왔다 갔어. 아, 여자들이요? 네. 이들 6인조는 각자 직책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8살 이모 씨를 총책으로 납치와 현금 인출을 맡은 중간책이 2명, 나머지 3명은 납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행동책이었습니다. 빼앗은 신용카드로 많게는 4천만 원까지 강취한 이들 6인조. 경찰은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신원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피의자들이 지금 붙잡힌 피의자의 말에 의하면은 자신들이 많은 범행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부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찰에서 현재 밝힌 상황으로서는 4건은 명확하게 밝혀졌고 그 외에 여러 건이 있는데 여러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 2건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가 많아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납치범은 2명이나 됩니다. 납치는 또한 죽음까지 불러왔습니다. 지난 10일 한강 둔치. 검거된 납치범의 차량 안에서 1억 원의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커다란 가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범인들이 납치한 여대생의 싸늘한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어서 보니까 벌써 굳어진 상태에서 어디라도 굉장히 다 차가운 상태였어요. 부모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까지 건넸지만 딸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일 밤 12시 30분. 납치범들은 김양을 집 앞 대로변에서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돈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딸을 현장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데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1억을 현금으로 찾아라. 또 지금부터 내가 지시한 대로 이동을 해라 해서. 돈만 주면 무사히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믿고 싶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렇지만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딸은 죽는다. 그 메시지가 감정으로 아주 깊게 와 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생각하기 전에 일단 그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만 들게 되죠. 김양의 아버지는 딸의 안전을 염려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이 지정한 곳에 현금 1억 원을 놓고 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딸은 소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경찰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시에 호텔에 쭉 취재가 들어가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나도 인상을 했어요.
직감적으로 아, 저 사람 큰일 났구나, 큰일 당했구나 싶더라고. 돈을 줬는데 이놈들이 돈 받았으니까 딸을 돌려줘야지. 딸이 이제 오지도 않고 핸드폰 하니까 핸드폰도 안 들고 하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딸은 목이 졸려 숨진 상태였습니다. 돈을 받은 지 10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김양은 납치된 지 17시간 만에 주검으로 아버지 곁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학교도 간다 그래서 손을 묶었던 거랑 발을 묶었던 거랑 다 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너네들 얼굴 다 알고 그러니까 내가 신고할 거라고. 너네 집에서 목을 졸랐대요. 그 여자친구? 네,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우발적으로 뺐다. 돈은 왜 필요하셨어요? 여자친구 형편이 안 좋아서 집에 빚도 많고 이번에 또 형부가 백혈병 걸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치료비라도 돼주고 싶어서. 그 여대생 가족한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사람 죽을 놈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알아봤는데 그때는 어떻게. 딸을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한 평범한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딸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돈을 노린 납치는 이제 목숨을 빼앗는 비극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 돈도 돈이지만 이처럼 목숨까지 빼앗기는 납치 범죄가 잇따르다 보니 이 한간의 공포심이 확산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학수 PD, 지금 피해자들 상처가 엄청난데 말이죠. 이 취재하면서 피해 당사자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강남 여대생 살해 사건의 사망 피해자 아버지는 지금 충격으로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인조 납치 전문 조직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임산부는 지금 유산을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취재를 통해 만난 가족들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근행 PD, 지금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난 6월 초 목포에서 발생했던 이 납치 사건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딸을 구하려던 아버지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납치범에게 잡힌 딸을 구하기 위해 범인과 격투를 벌이다 칼에 찔려 중태에 빠졌던 아버지가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납치에 대한 수사가 일반 강력 사건과 달리 왜 전문성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장례식 날, 영구차는 장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신을 실은 영구차가 도착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유족은 경찰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가? 여기는 잘했다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또 잘했다 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부산 분사하고 현장 가요.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에 수긍이 되면은 우리 바로 철수할게요. 형님이 내가 형님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저 형님이. 준태가 내가 내 딸을 살렸다. 나 그날 난 알리려 먹어요. 내가 내 딸을 살렸다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뭐냐고요? 납치된 어린 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게 된 정휘택 씨. 그는 납치범이 찌른 칼에 쓰러진 지 닷새 만에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학원에서 8시에 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요. 안 오니까 전화하니까 왜 안 오니?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못 봐가지고 자습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나중에 전화해라 그랬더니 그 시간에 이제 저는 나중에 전화를 해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결국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납치된 것입니다. 밤 11시경 범인은 정양을 강목으로 때려 위협한 뒤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납치범은 정양의 핸드폰으로 정 씨에게 몸값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빠가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 받는 투가
이러더라고. 선생님 뭐든지 요구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저희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놀랬죠. 근데 이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바로 그때 112에 신고를 했죠. 당장 4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던 정 씨 부부는 신문지를 잘라 현금 400만 원과 함께 가짜 돈 뭉치 3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저희한테 뭐 이렇게 그 일에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이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 의견이라든지 솔직히 저 안 보이는 데서는 했는지 모르지만은 있는 그 상황에서는 뭐 지시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를 못 봤어요. 그다음에 그 돈을 마련하러 가잖아요. 마련할 때도 이 경찰들은 주위에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이 아빠 차에 탄 두 분은 그냥 계시고 그게 우리나라 요즘 제도상 안 돼 있어요. 제도상 우리도 이제 기획예산처 협조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작년에 뭐 3억 내년에 3억 요청했는가 5억 요청했는가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경찰청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지방청에 한다면 이제 빌려주는 거죠 이제 빌려줘서 다시 회수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현재까지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경찰서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빌린다는가 하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제도적인 미비가 돼 있다고 봐야죠. 가짜 돈을 들고 납치범과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범인은 수시로 유치를 바꿨고 두 번이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기나 납치라는 것은 납치 유기범들은 원하는 게 돈이고요.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사한 생환입니다. 이 양자 사이에서 누가 이기느냐 아니면 둘 다 이기느냐 아니면 둘 다 지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건 뭐냐면 돈도 안 뺏기고 납치된 피해자도 살려보내오고 납치범들은 잡고 이것이 완전한 승리고요. 그러나 일방적 승리는 멀어 보였습니다. 납치범은 강도 강간 6범으로 출소한 지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전문범이었습니다. 납치범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장소를 옮겨다니며 최종 목적지로 정 씨를 유인했습니다. 아버지 정 씨의 차엔 두 명의 형사가 동승하고 있었지만 범인이 계속 핸드폰을 켜놓고 통화를 하면서 이동하기를 요구해 경찰들 간의 연락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납치범은 쇠기둥 아래에 돈보따리를 놓고 목포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이 탔던 형사들은 납치범을 검거하기 위해 정 씨의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돈을 놓은 곳에서 250m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안에 타고 있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정말 순간적으로 뭘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켜고 있기 때문에 둘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소리가 들리면은 알아차리기 때문에 피납치자가 아직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곳이 사건 당일 밤 납치범이 돈을 놓고 가라고 지시했던 목포에서 무안으로 나가는 2차선 국도변입니다. 이미 경찰 간의 연락체계는 거의 무력화된 상태. 납치범은 근처에 숨어서 정 씨가 돈을 놓고 가는 것을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탁 떠가지고 바로 쏘아가지고 그게 모니터에 탁 나타나면 어디 딱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체제 아니잖아요. 겨우 해봐야 이제 무전으로 야 지금 어디 가니까 어디 막으라. 우리 그날 저 영암 저 무안 한평 전부 다 바르게 다 쳤어요. 연락해갖고. 숨어있던 납치범이 쇠기둥 쪽으로 다가가 돈을 챙길 때였습니다. 아버지 정희택 씨는 갑자기 방향을 돌려 돈을 놓았던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을 하던 납치범의 차를 들이받고 곧바로 뛰어내려 운전석에 있던 납치범의 멱살을 잡고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 씨는 왜 차를 돌려 돌아왔던 것일까? 왜 형님이 차를 거기서 돌려가지고 범인한테 돌진을 했나 하면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딸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돈을 보자기에 담아달라고 해서 뭐 달라고 그래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예? 돈을 거기서 보자기만 풀어버리면은. 범인과의 난투극 과정에서 정 씨는 납치범이 휘두른 칼에 가슴과 배 등 8, 9군데를 찔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작전의 이후 변화는 상당히 그 어떤 가능성만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은 아버지가 순순히
경찰의 요청에 순응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이것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아버지가 운전한 차량이 동승했던 경찰관들이 끝까지 동승해 가면서 돌발적인 상황을 제지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딸 정양은 아버지와 납치범이 격투를 벌이던 사이 탈출해 뒤쫓아온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유가족들은 격투를 벌이는 시간이 길었는데도 그때까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싸웠다는 그 시간이 그 사람들은 8분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마 15초에서 20초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근데 차에 앉아서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그 경찰 말대로 수십 초 내에 아홉 군데를 그것도 이렇게 살짝살짝이 아니라 폐가 다치고 이 장기가 다칠 정도로 하면은 어떻게 그 시간대에 한 번 딱 찌르고 또 한참 실랭이 하다가 또 한 번 딱 찌르고 이러겠어요? 범인은 지금 난 도망가야 돼. 사건 현장에는 그림과 같이 경찰 잠복 차량과 피해자 차량에 동승했던 형사 두 명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이 쉽사리 경찰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근거입니다. 경찰은 불과 300m 안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접근한 거예요. 그렇게 이미 공개는 피해자는 구했는지 요리에서 도망가더라고요. 근당에서 여기서 두 형사가 여기서 250m 뛰면 100m 한 10초 60m니까 내면은 주야 물론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물론 그 이해가 안 간 점이 있어. 그러나 물론 지금 현재 죽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물론 슬기롭게 대처를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또 도의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한편으로 시간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그 벌모로 잡힌 인질이나 유기된 사람들의 신체 및 인명에는 커다란 그 해가 없이 하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에 그 검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일종의 팀이라고 할까요? 그런 요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장례를 거부하며 예정된 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치러진 정 씨의 장례식. 아버지 정 씨는 자신의 목숨과 딸에 대한 사랑을 맞바꾸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납치의 악몽과 고통은 쉽게 묻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납치가 경찰과 납치범이 벌이는 게임이다 라는 말에 비춰본다면 전문 수사 능력이 부족한 우리 경찰로서는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근행 PD, 지금 우리 납치 수사 능력의 이 전문성이 보강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 당국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또 납치 사건이 외국처럼 빈발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전담팀 설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납치 사건이 흉폭해지고 무엇보다 수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각 지방청 단위로 전담팀을 설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어 이 부쩍 납치 범죄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단순한 사건의 증가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납치 범죄의 증가를 사회적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흔히 범죄를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납치범 하면 잔인한 흉악범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잡고 보면 초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납치 사건의 이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 외곽에서 납치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소리가 밤이니까 잘 들리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런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냥 막 달려왔죠. 여기 우리 제가 도착하니까 이 사람 강도라고 빨리 좀 잡아달라고 막 그랬어요. 아줌마가요. 네. 이게 이 돈을 노린 뭐 인질극이란 납치극이란 이런 생각은 그런 생각은 못 해봤죠. 그냥 강도라는 것만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잡아야 되겠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납치 사건이 터지자 경찰이 강력범죄 소탕령을 내린 가운데 터진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도구들이 어떤 겁니까? 이게 범행 도구라고 하나씩 이제 각 조끼를 하나씩 입고 있었는데 예. 조끼 안에 다 장갑하고 마스크하고 이 흉기 하나씩 다 들어있었어요. 차량 안에서 나온 건데 범행 차량에서
근데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죠. 이게 대형 마대 자루인데 이런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쌀 자루가 아니고 이거 야 여기다 사람 담을 수 있는 충분한 네. 크기네요. 네. 한 중소기업 사장 부부를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던 40대 납치범은 범행을 위해 20대 공범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속정을 해주면 충분히 살해는 하겠다고 그러고 3,500인데 500 중대 빼고 3,000원 더 준다고 해갖고 제안을 할 때 선선히 응하던가요? 뭐 힘들게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 3,000 주겠다는 예. 말 하니까 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 납치범들이 노렸던 피해자인 중소기업체 부부는 바로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압수된 메모입니다. 이들은 부부를 인질삼아 아들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을 요구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새벽, 이들은 공장 주변에서 퇴근하는 중소기업체 사장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사장 부부가 탄 차가 나오자 트럭으로 후진하면서 차를 들이받은 후 뛰쳐나와 부부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나를 덮친 사람이 칼을 품고 있었는데 칼을 안 뺐을지 나한테 뺐으면 나도 죽었어요. 지금 가슴이 때려갖고 나는 지금 조금만 이래도 뭐 어지러지러하고 어지러워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돈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개풀도 돈도 우리도 없는데 보니까 뭐 1억 5천이라고 우리 공장 이거 탄다고 해도 1억 5천이 안 되는데 다행히 부부가 완강히 저항하는 사이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자율방범대원에 의해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최근 성남의 한 인력사무실에서 만나 범행을 같이 모의했다고 합니다. 준비한 범행 도구라든지 그다음에 지기 나름대로 뭐 1억 5천만 원 요구하려고 메모하고 자식한 거 보면은 자기 간에는 치밀하게 그걸 한 거야. 하는데 이제 초보다 보니까 이제 결국 어설프게 해갖고 이제 잡힌 꼴인데. 40대 후반의 가장인 납치범은 평소 어떤 사람이었을까? 회사에 가도 일 잘한다고 칭찬 받고 열심히 한다고 매일같이 다 해주지 뭐 삐부리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다 여기까지도 상당하고. 아저씨가 저 실업 상태였죠. 직장을 다녔다가 그만둔 지 한 지난 20일 됐어요. 그 회사 전자 생산직 다니다가 예. 전자회사가 요새 비수기잖아요. 예. 그래서 회사 그 사장이 무급으로 누르라고 하니까 예. 딴 데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현장에 그 딴 데 직장 될 때까지 현장 인테리어 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다닌 거예요. 다녔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한 달 전부터 공장 주변을 답사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납치범의 부인은 그런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태예요. 들어오는 것만 보고 그냥 왔어요. 경찰 얘기만 듣고.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주위 분들 다 모르죠? 지금 창피해서 지금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특별히 먹고 살 게 지금 없다 보니까 일단 계획적으로 한탕 지금 이제 매스컴에서 한참 납치하면은 뭐 1억이다 뭐 몇천만 원이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 딴 거보다도 이 한 건수가 좋겠다. 그래서 지난 7일 용인 경찰서에 검거된 두 명의 납치범은 초범이었습니다. 이들은 생활고를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낮에 노상에서 여성을 납치해 신용카드를 뺏고 현금을 인출할 계획을 세웠지만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곳이 길 가던 여대생을 납치하려 했던 현장입니다. 대략 여학 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을 왜 이러느냐 아니면 살려주느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좀 직감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었겠어요? 그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여학생은 이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길이었으니까
차 범인 차가 이쪽으로 오고 여학생 걸어가고 그래가지고 뒤에 있던 사람이 그 차에 태우려고 하는 상황이죠. 가장이지만 한때 거리에서 잠을 자던 노숙자 출신의 이 씨.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2천만 원의 사채빚이 있었던 양 씨. 그들은 급기야 납치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더 빠꾸맞고 저기가 더 빠꾸맞고 빠꾸맞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장 같은 데도 가더니 또 맞잖아고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나갔어. 두 사람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였습니다. 어렵기가 비슷했던 두 사람은 채팅을 하며 범행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 계획한 지는 오래됐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별 제한이 다요. 뭐 같이 도둑질할 사람 메일도 이렇게 오고 같이 뭐 여권 팔 사람 그러니까 범죄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래서 저도 여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되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절대적인 빈곤도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상대적인 빈곤감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다 잘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그 어떤 그 허탈감, 박탈감, 좌절감 이런 건 더 깊게 깊어지고. 그 중에서도 뭐 가계 불신이 신용 불량자네 가지고 이런저런 형태 빚을 진. 소위 그 쫓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금전적인 이유로 쫓긴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취하신 어떤 대안적인 이 현재 문제 해결 방안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아주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우연한 순간에 행하게 되고 진짜로 빚을 좀 져가지고요. 갑자기 급하게 갚을 돈이 있어서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것도 없었고요. 계속되는 납치극, 그 한탕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단지 흉악범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게 유괴 납치 범죄가 특징상 게 쉽게 아무나 특별한 위험이나 기술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범죄고요. 또 하나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범행 결과 얻을 수 있다는. 작년에는 연간 13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6월 현재까지 12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배 정도 발생한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시그널로 보게 되면 범죄 시그널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안 좋은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네, 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납치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시그널로서는 조금 안 좋은 시그널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급증하는 납치 사건 해결을 결국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유괴, 인질, 납치 등 생명을 담보로 하는 범죄는 단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담보 범죄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조를 통해 그러한 범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높여가야 할 시점입니다. 비리수첩에서는 지난 6월 4일 발생한 2인조 어린이 납치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공개 수배 첫 방송이 나가는 날 밤 이미 만장의 몽타주 전단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터라 형사들은 방송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타 그러면 보는 사람, 자기 아는 사람 같으면은 그 목소리 듣고 신고 제보 전화를 많이 해주겠죠. 많은 도움 돼요. 아이는 돌아왔지만 몸값 5천만 원을 가지고 도주한 2인조 납치범은 아직도 검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방송이 나간 후 속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 나이트가 몇 살쯤 되죠? 그 20대 초반이던데. 예. 제보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길입니다.
얼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무슨 어제 그 녀석하고 너무 똑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신고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택시기사의 신빙성 있는 제보. 손님을 내려줬다는 집을 찾아 일단 내부를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젊은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있다는 보고. 일단 작전회의를 마치고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일부 형사는 예상할 수 있는 도주로를 차단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용의자의 집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있어 급하게 들어갑니다. 형사들은 기대를 하면서도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수사본부까지 편성하며 3주째 계속되고 있는 수사가 오늘로써 마무리될 것인가. 형사들은 특이점들을 꼼꼼히 따져 묻습니다. 그냥 동상과 같은 당동이라. 그런데 집 구조며 용의자 인적 사항이 피해 어린이가 진술한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의자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허탈하세요?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또 다른 용의자 또 찾아나서야죠 뭐. 그나마 제보마저 없었으면 이런 수사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 강력반 형사들은 적극적인 시민 제보와 전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추적은 범인이 검거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납치가 증가하자 경찰청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강력범죄 소탕 100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성과 위주의 대책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아이의 납치에 대해 반응하는 미국 사회의 적극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한 해 100여 건의 어린이 납치 사건이 발생한다는 미국. 거기엔 독특한 공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른바 앰버 경보 시스템입니다. 납치된 어린이를 고속도로 전자 표지판과 방송을 통해 공개 수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앰버 경보가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울리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The child must be confirmed as being abducted. It must be confirmed kidnapping. Secondly, the child must be believed to be in imminent danger or death. Third, there must b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suspect vehicle, so that we could identify the individual if we put a broadcast out. 일단 경찰을 통해 납치 용의자에 대한 인상 차기와 신상 자료가 파악되면 해당 정보는 팩스를 통해 각 방송사로 전달됩니다. This is an activation of the Amber Alert system at the request of the Arlington Police Department. Arlington Police say a child, a two-month-old white female baby, has been kidnapped. In the middle of a newscast, we break in and air the Amber Alert immediately. And air it several times. If we are in regular programming, we would put together a crawl, which would run on the third of the screen with the vital information of the missing child. 앰버 경보는 라디오와 TV를 통해 수시로 방송되기 때문에 누구나 제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That Amber Alert, the lady's right in front of me. ES3949 flash pickup with a wood bed on it. I'm on SA20, fixing the crowd 1382, going westbound. Got baby sitting in front of her. That's her. I can't believe it. The two-month-old Ray Lee Bradbury. 성공률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수사를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I don't want to let her go. I don't want to let her out of my sight. 96년 개발된 앰버 경보 시스템은 텍사스에서 납치돼 잔혹하게 살해된 9살 앰버 해그먼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앰버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앰버 경보 덕택에 현재까지 72명의 아이가 부모 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nd said, you know, you always tell us about a tornado. When it hits the area through radio and TV,
and you tell us about it immediately. Why don't you do the same whenever a child is abducted? Mm-hmm. So law enforcement teamed up with the broadcasters and they created this pioneering program mm-hmm. that's making a big difference in saving children's lives in the United States. 지난 4월 30일 부시 대통령은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앰버 경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린이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 납치를 한 가족만의 불행이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며칠 전 남양주에서는 납치됐던 아이가 5시간 만에 부모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납치범 검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였습니다. 납치범은 주식 투자로 7억 원을 손해봤다는 전직 은행원.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학교 앞에서 동네 아저씨라며 과자를 사주는 납치범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2시 20분경쯤에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있대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알 거 없고 이제 데리고 있으니까 뭐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끌고 가길래 제가 빨리 신고를 해야겠구나. 111을 통한 사건 신고는 곧바로 지령을 통해 남양주시의 각 관할 경찰서와 파출소로 하달됐습니다. 그 순간 파출소 김경장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통상 납치 사건이 발생이 되면 직원들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신속하게 현장 출동해서 지문 감식이나 그 목격자 확보에 그 확보를 위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 출동하게 됐습니다. 납치범이 전화했다는 공중전화의 위치를 재빨리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범인이 돈을 요구하며 사용한 공중전화는 한 휴게소에 있던 공중전화였습니다. 김경장은 수상한 사람을 보진 못했는지 즉시 주변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공중전화 입구에다가 차를 바싹 붙여놓으시고 또 수첩에서 전화번호를 한참 찾으신 후에 그 망설이시다가 전화를 하는 그런 특이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용의자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대머리에 호리호리하며 검정색 승용차를 탔다. 김경장은 파악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다시 112 지령실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경찰은 다시 예상 도주로를 차단해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홍승영이 저하고 2, 30m 거리를 두고 서로 무전으로 교신을 했어요. 교신을 하고 검정색 계통의 차량을 오면 저한테 무전을 보내고 차량을 갓길로 유도를 해주면 저희가 같이 가가지고 검문 검색해서 이상 없으면 보내고 이런 식으로 검문을 하다가 납치 발생 5시간이 지날 무렵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찰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딱 보니까 용의자하고 인상착의하고 옷이 비슷하길래 제가 고개를 내밀고 쳐다봤어요. 좀 더 다가가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저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황급해가지고 갑자기 핸들에 손이 가가지고 핸들을 반대쪽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아 용의자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집어넣고 한 손으로 그 용의자를 그 창문 쪽으로 밀었어요. 밀고 그다음에 쪽 키를 뽑아서 제가 고개를 빼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쳐다보니까 용의자가 몸을 반대쪽으로 틀고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이 반대쪽으로 뛰어갔어요. 그 당시에 이 용의자가 문을 열었길래 제가 문을 잡고 일어서는 용의자를 주저앉혔어요. 경찰의 위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공중전화를 옮겨가며 협박 전화를 하던 납치범. 결국 5시간 반 만에 경찰의 공조체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공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상으로 유괴 납치 사건은 해결 검거율이 거의 98%, 99%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한두 건씩 단기일 내에 잡히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아주 드문 미제 사건이고요. 일반적으로 강도 절도는 미제 사건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유괴 납치 사건만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검거가 됩니다. 네, 이 검거율이 거의 100%다. 듣기엔 좋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것은 납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는 엄청나다는 사실일 겁니다. 게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방편으로서 납치가 아무나 저지르는 범죄가 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안 확보가 우선해야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도 이런 범죄에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의 구축,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